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스튜디오 이전을 좀 완료하고 저희가 거의 다 세팅이 완료됐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찾아오실 때마다 어항을 좀 긴 시간 보지도 못하셨고 앉아서 이야기할 공간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원래 뭐가 있었죠? 예전에 사실 여기 이제 미스터 아쿠아 그 용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옆에 있던, 네. 요게 있던, 그리고 어항들이 여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옮기고 남은 요 수초원, 요 작은 어항 빼고는 다 이쪽으로 환하게 볼 수 있게 옮겼습니다. 뭐 오랜만에 어항 근황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뭐 요거는 장조림 유목으로 뭐 그냥 잘 있습니다. 생물은 어떤 거 있죠? 네. 메인 어항에서 MGL이 눌러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노즈라인 바로 그대로 있고, 네. 라스보라 헤테르 몰파, 레드 레인보우 지금 이렇게 또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저희 수초어항이죠? 네, 수초어항. 또 최근에 또 DK가 여기 유목을 좀 추가해서 좀 더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면 어항들은, 네. 일부러 저희가 그 시트집을 바르지 않았어요. 예, 개방감 때문에. 좀 개방감 때문에. 예. 여기 친구들, 수초는 나중에 개별로 설명하고, 예. 물고기들은 덤버구피 스타일이고요. 개온도프, 레인보우가 있고, 네, 키티테트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엠버테트라, 여기 잘 몰려다녀요. 엠버테트라가 군영을 좀 하는지 몰랐는데, 예. 여기서 군영을 잘 하더라고요. 다양한 수초들이, 예. 있어서 상당히 예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어항은 최근에 소개를 좀 많이 안 해드렸는데, 많이 구라미가 많이 추가됐어요. 그쵸?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뭐 구라미들 여러 종류가 있고요. 예. 뭐 옐로우 구라미부터 블루 마블 구라미, 네, 뭐 레드 구라미, 예. 드워프 구라미, 예. 펄 구라미, 예, 펄 이렇게 있고요. 얘 되게 이쁜데, 예. 파이브 밴드 바브예요. 아. 실물이 더 새빨간 겁니다. 수컷이 되게 빨갛고 암컷은 좀 연하고요. 얘네는 골든 바브, 골든 바브가 여기 있고 홍고 테트라. 뭐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저기에 또 생물 추가됐었죠? 네. 여기는 알비노 카디널 테트라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자 해수어항 저희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컨셉을 좀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하나 요거는 저희가 조만간 9월 초쯤에 남해 쪽으로 저희가 출장을 갈 생각입니다. 남해 컨셉으로 한번 꾸며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파루파 어항으로 완전 바꿨습니다. 그쵸? 맞아요. 예. 저희가 큰 메인 해수어항에 하나하나 채우다 보니까, 네.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은근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다 옮겨놨습니다. 집중을 하자. 예, 집중을 하자. 자리돔 같이 생긴 거. 그린 크로미스. 예, 그린 크로미스.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 여기 온도가 낮아서 습도, 예. 차이 때문에. 예. 뭐 생물도 탈락 한 마리도 없고요. 예, 네. 산호도 되게 좋고. 예. 와, 이 최근에 저희가 제가 선택한 요 산호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산호들도 그래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수어항은 운영되고 있고요. 끊임없이 업로드 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찍었었나요? 저희 이거 두 개 단 거? 아, 볼텍이요? 네. 볼텍 두 개인데 한 대 더. 네. 지금 AS 같거든요. 네, 총 세 대로 예, 네.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요거 하나로 끝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뭐 아시다시피 좀 호수 느낌 나는, 예, 어항이죠. 그쵸? 한번 소개해 주세요. 기어파우스 레드헤드, 기어파우스, 예. 스레니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로치가 있어요. 예. 파키스탄 요요로치 10마리가, 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커스들 저 뒤쪽에 있고, 예. 실버샤크도 요 앞에 있습니다. 이걸 옮겨줬어요. 조명. 예, 디스턴 어항을, 예. 옮겨, 이거. 펜던트. 예, 펜던트 조명을 좀 옮겨줘서, 예. 상당히 또 개방감이 또 기가 막힙니다. 맞아요. 개방감이 좋습니다. 예. 자, 요거는 장식용은 아니고요. 제가 조만간 실시간 방송으로 세팅할 어항입니다. 네. 요거 맞죠? 네. 에이,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자, 다음은 너의 이름은 맞죠? 맞아요. 네, 너의 이름은 어항 업로드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러냐면 밑에 어항에서, 네. 위로 올리더라고요. 저 밑에, 예. 없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밑에 어항은 없죠? 네, 없어요. 네, 밑에 있으니까 좀 안 보게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구피. 구피천에서 직접 잡은 야생 구피 어항. 근데 뒤쪽에 수초들이 좀 있어요?
저 수초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뭐 일반 수초들입니다. 뭐 일반 하이그로필라랑 자이언트 하이그로필라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는 좀 더 야생 야생적으로 보이려고 물배추. 미니 물배추들 이렇게 띄워놓고. 아, 이거 진짜 많이 자랐네요. 네. 이거. 아, 얘네 진짜 많이 자랐는데 예. 얘네 진짜 이상합니다. 예. 일단 요것도 개별로 찾아뵙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 느릅분재 여왕인데 네. 조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좀 레이아웃을 점검 중이라 아직 조명을 켜놓진 않았습니다. 네. 그죠? 저희가 그 아차피씨 무초고개 수조로 아크릴왕 소개 전에 저희가 이거 화요일날 한번 올려드렸었죠. 네. 저희가 10분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수초왕 세팅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명이 못 바꿨어요. 네,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네. 조명 바꾸는 대로 또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요. 그쵸? 아우, 상당히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 많이 뭐 올려드렸지만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 국제 컨테스트 날짜가 좀 변경된 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국제 컨테스트를 네. 기존에 나갈 거 해서 네. 저희가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뭐 상금도 주는. 아, 상금도? 상금도 아하. 주고 뭐 네. 순위도 이렇게 정하는 네. 이렇게. 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 그거라서 네. 그쪽으로 저희가 컨테스트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뭐 추가할 거 뭐 있으세요? 혹시? 뭐 돌맞아 이런 거 좀 추가하고 아, 싶고. 돌맞아. 네. 근데 일단 뭐 좋네요. 네,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이거는 완전 안정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예쁩니다. 뭐 죽는 친구들도 없고요. 자,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완료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요. 지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저. 예, 수초왕 제일 마음에. 와, 예쁘다. 수초왕. 예, 수초왕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고요. 테드님은요? 처음으로 통한 것 같은데, 저도. 아, 왜냐면 제가 사실 이거 좀 빨리 앞으로 좀 꺼내자고 얘기한 행적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기존에 미스아쿠아에 있던 수조인데, 한번 이렇게 조금 톡톡 건드려주니까, 와, 진짜 예뻐요. 진짜 이건. 예. 그리고 또 조명도 또 좋은 거잖아요. 뭐, 네. 뒤에 또 후각 수조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이시죠? 예. 네. 네. 새우들이 이만해요. 엄청 컸어요, 새우들이. 자, 이제 진짜 완료했습니다. 거의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두 달. 네, 거의 두 달 됐는데 이제 진짜 완료됐으니까 구독자분들 오실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외부 촬영이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저희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꼭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보실 게 없을 수도 예, 있습니다. 보실 거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네.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어항 한번 둘러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지막 최종 리모델링 편 애니멀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TV.